분사구문 끝날 때까지 분사구문하고 같이 5과하고 같이 할 거니까 같이 한동안 가지고 다니시고요. 자, 독립분사구문하고 그 다음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는 파트입니다. 먼저 뭐 우리가 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풀죠. 독립분사구문은 예를 들어서 if it rains 뭐 tomorrow I will not go there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을 만들 때 일단 이게 독립분사구문은 아니고요. 독립분사구문을 만들기 위한 예문입니다. 선생님은 예문을 통해서 어떤 문법에 뭐 얘가 어떻게 변해가는 과정, 얘가 이제 앞으로 독립분사구문으로 바뀌어가겠죠. 얘가 이런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분사구문이 됐다라는 걸 쭉 이제 예문들을 쓸 건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예문을 통해서 어떤 예문을 보고 어떤 문법의 제목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자, 위의 문장의 뜻은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난 거기 안 갈 거다는 얘기인데 얘가 분사구문이 될 수 있는 이유. 부사절이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부사절을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를 없앤다고 얘기했죠. 보통 얘까지 한꺼번에 없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it을 생략할 수가 없다. 이걸 보고 이 녀석을 보고 부사절의 주어라고, 얘를 보고 주절의 주어라고 했죠. 그동안 포커스 26 전까지 포커스 25까지는 계속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았습니다. 뭐 내가 뭐 추웠기 때문에 나는 뭐 올겨울에 입을 코트를 사러 갈 것이다. 뭐 그러니까 독립분사구문이 아닌 것 먼저 잠깐 예를 들면 뭐 because I was cold, because 뭐 I was cold, 내가 추워서 뭐 I bought this coat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이거는 이제 독립분사구문이 아니고 정상적인 분사구문을 만들 때 쓰는 예문이겠죠. 내가 추웠기 때문에 나는 이 코트를 샀어. 그러면 추웠던 사람하고 코트를 산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칼질을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거하고 달리 여기에 주어는 is이고 여기에 주어는 is 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을 뭐의 형태? 분사의 형태로 바꾸는 거. 이걸 보고 독립분사 it raining tomorrow I will not go there.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뜻인데 얘는 지금 it이 살아있는 걸 독립분사 부분이다 라고 했다라고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인칭 독립분사 이라고 쓰고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냐면 수거라고 한다 했죠. 수거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뭐 뭐뭐로 판단하건대 뭐 이런 것들, 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엄격히 얘기하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뭐 여기 쭉 외워야 할 수거들 보이죠. 뭐 strictly speaking, 뭐 generally speaking, frankly speaking 이라든지 뭐 considering that 누가 어떻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뭐 내일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걸 고려해보면, 뭐 우리는 코트를 입어야 될 것이다. 뭐 간단한 표현, 뭐 이런 걸로, 뭐, considering that it, 뭐, will be cold, 뭐, tomorrow, 뭐, you should, 뭐 이런 것도, you should put on this coat. 이런 표현, 뭐 내일 추워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너는 코트를 입어야 될 거야, 입어야 돼, 이런 식으로 뭐뭐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 다음에 뭐 judging from? judging from은 from이 전치사니까 그냥 명사만 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judging from his 뭐 look이 표현이란 뜻이 있으니까, 표정이란 뜻이 있으니까 judging from his look 뭐 he was 뭐 disappointed 뭐 이런 거 할까요? 뭐 이런 표현하면 그의 표정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실망했다. 뭐 judging from his look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speaking of ocean lives 뭐 해양생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이런 표현, 뭐 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speaking of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수거로서 외워야 할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번 과에 여러분들 5과에도 나오는데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5과가 아니군요. 여러분 6과군요. 6과
6과에 보면 5과에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뭐 방금 전에 여러분들 6과 작업을 하고 있어서 뭐 6과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던데요. 어디갔냐? 뭐 쭉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지금 학교는 몇 과 하고 있어요? 6과 시작하지 않았나요? 5과 마무리 하고 있나요? 5과 마무리? 네. 그럼 곧 6과가 시작될 건데요. 뭐 6과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흔히 뭐 발명가나 미술가나 뭐 예술가 이런 걸로 뭐 또는 기술자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리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리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뭐 숨겨진 이야기들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쭉 보다 보면 어디 갔냐? Honestly. 갑자기 안 보이네. 여러분들이 이제 5과에서 분사구문을 배웠기 때문에 6과에도 분사구문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 갑자기 안 보인다. 컨트롤 F. 뭐 이거밖에 없다고? 있는데? 대소문자 구분을 하고 있는 건가? 안 나오네. 본문에 분명히 봤는데. 뭐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 원래 본문에 나왔는데 Honestly,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The steak is too rare for me. 뭐 이런 문장이 나와 대화 파트에 6과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Honestly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다? Frankly speaking 이런 표현도 가능. 이 자리에 Frankly speaking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여러분들 외워야 할 것들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과에 관련된 거 제가 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클래스 카드에 있는 것들 다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뭐 클래스 카드를 나름의 방법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겠지만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들이 어떤 것들을 공부할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5과 같은 경우에 물론 뭐 Lesson 1. What happened to your shoes? 그러니까 한글을 보고 영어를 다 말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한글만 보고 영어를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뭐 그러면 뭐 제일 준비가 잘 된 거겠죠. 뭐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어떤 문장의 일부분을 보고 뭐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빈칸이라든지 선택하는 것들을 쭉 선생님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이것만 보고 이게 무슨 뜻 우리말 뜻으로 뭐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what happened to your shoes 뭐 그 다음에 shoes니까 day니까 aren't they new를 골라야 되겠죠. aren't they new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무슨 뜻이었는지를 꼭 잘 기억을 하세요.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영어로 표현할지를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본문 같은 경우에는 본문 같은 것들 클래스 카드로 학습할 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머리 텅 비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 글의 내용의 순서를 우리말로 쭉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뭐 이런 얘기 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본문 학교에서 했으니까 저 5과 본문의 내용은 뭐 어떤 심리학이 여러분들의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5과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뭐 여러 가지 학문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해결책을 줄 수 있지만 그 중에 심리학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그 첫 문장이래요. Do you think you have a unique proble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이 여러분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나서 그 다음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이 psychology is the study of the human mind and behavior. 자, 이 문장을 보고 so you find a solution to your problem. 이 문장을 보고 그 다음 문장이 안 나오고 그 다음 문장에 해석이 없더라도 이 do you think you have a unique problem 이라는 문장을 보고
뭐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만의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장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문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는 문장이 나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라는 말 다음에는 어떤 말이 오는 게 자연스럽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야, 심리학이 뭔지에 대한 설명합니다. 심리학의 정의를 내리고요. 심리학이 이런 학문이다 했으니까 심리학이 이런 학문인 게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심리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거리에 대한 뭘 줄 수 있다? 뭐 해결책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와요. 그럼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자연스럽게 뭐가 좋으냐? 이제 이게 소제목이죠. 소제목이 몇 개 나오죠.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소제목이 나와요. 소제목 첫 번째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쉽게 너무너무 뭐 예를 시험 치기 전에 막 배가 잘 아프다든지 이런 사람들 긴장성 뭐 장 트러블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 나 이게 고민이야. 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소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나올 말은 여러분들은 뭐 긴장이 돼서 고민입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예를 들고 있는 예를 들고 어떤 긴장하는 사람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어요. 지수라는 애가 예로 나오고 있죠. 지수가 그렇죠. 뭐 하기 직전인데 반 전체 앞에서 갖고 빅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5분 전이야. 지금 지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다? 넓어스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사실 얘기해서 5분 전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수의 기분이 어떻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지수의 기분을 얘기하는 게 자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분사구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ecause 아 이거는 나중에 수업할 때 자세하게 좀 although she felt nervous로 바꿔 쓸 수 있죠. 비록 그녀는 긴장을 느꼈지만 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뒤에 여기에 왜 although가 보이느냐 하면은 여기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수가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a chair 의자에 앉아서 carefully 하게 studying her notes 하고 있는 중이었던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는 although가 있는 게 좋겠죠. 비록 긴장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다. 분사구문 나오고요. 막 얘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와가지고 지수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얘 긴장하고 있구나 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렴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보고 그 다음 문장이 뭔지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전체 내용을 꿰고 있어야 돼요. 뭐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서 스탠드 톨 하라 원더우먼처럼 스탠드 톨 하라고. 그럼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지수가 선생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넓어스한 상태가 더 이상 넓어스하지 않게 됐다는 내용은 그 다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fter standing tall for a few minutes 지수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해결책이 나왔죠? 그쵸?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지금까지 여기에 지수의 예를 쭉 들었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지수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선생님이 보고 아 이렇게 하렴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은 정리해서 심리학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한 번 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eel, 뭐 did not feel nervous anymore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까지 됐다? 이렇게까지 됐다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대시 뭐 이렇게 이런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거 나오겠죠. 그렇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정리 아이씨 전체 구간으로 바꿔서 학습 구간 10개씩 하니까 그래서 그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까지 되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통해서 nervous하고 confident는 어떤 단어라는 것도 알 수 있냐. 서로 반대되는 nervous하고 confident는 서로 반대되는 감정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권위자를 according to를 어떤 상황에 쓰냐. 글 쓰는 사람이 말하는 말에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어떤 그럼 신빙성이라 믿을만한 가치를 얘기한 거죠. 높이기 위해서 according to 쓰잖아요. 정리합니다. psychologist를 이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했겠죠. We can become more confident. confident란 말 또 나오죠. nervous의 반대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just by standing tall before stressful events. 그러니까 이 지수에게 stressful event는 뭐예요? 뭐 big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이게 stressful event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제 뭐야 앞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지수가 겪은 상황을 예를 들어서 쭉 한 거고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바뀌죠. 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뭐 그다음 뭐냐 하면 이제 스탠드 톨은 우리가 몸을 신체적으로 진짜로 하는 거죠. 스탠드 톨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한 뭐 여기 뭐 알겠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알겠지만 스탠드 톨. 이거 이런 행동을 취했는데 어떤 피지컬한 변화를 신체적, 육체적 변화를 했는데 피지컬한 게 사이콜로지에도 영향을 준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는 내용 쭉 나와요. Our bodies change our minds. 그러니까 바디가 바뀜으로써 뭐까지 바뀐다? 마인드도 바뀐다는 얘기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비헤이비어가 바뀐다. 그러니까 연쇄적인 반응이 연쇄 반응. 바디가 바뀌니까 마인드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니까 비헤이비어가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렇다면 뭐 이제 넓어스한 상황을 넓어스한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까?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Feel confident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뭐 해라? 어떤 자세를 취해란 말이죠. 이제 스탠드 톨,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스탠드 톨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동작을 취하는 게 스탠드 톨 하는 거다? 뭐 stand with your feet apart and place your hands on your hips. 이런 행동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 You will not.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Not only but also. 여러분도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뭐 그런 것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떤 내용을 보면 이 문장을 보고 다음 나올 문장에 우리말 뜻을 대략적으로 쭉 정리가 꼬리에 꼬리를 묻듯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이 왜 필요하냐? 전번에도 선생님이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칠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시험은 사실 해석이 되면 영어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국어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이 말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쭉 연결되어서 그래서 전체 글이 쭉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어요. 순서적으로. 알겠습니까? 그것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뭐 문장의 일부분만 보고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업 다 했으니까 뭐 좀 이따가 수업에 사용할 것들을 미리 하면 이제 첫 문장은 이제 뭐 여러분들만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이 문장의 일부분이죠. 문장의 일부분 아 이게 해석이 이거였어. 아,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that you have a unique problem이죠? Do you think that you have a unique problem?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아 너만 그런 문제 겪고 있거나 있는 건 아니야. 아닐 것 같아. 근데 뭐뭐일 것 같아 할 때 쓰는 게 이 과에서 처음 나온 표현인 chances are that이죠. Chances are that. 그래서 chances are that. Many other people have the same problem. 그 다음 나온 문장은 뭡니까? 심리학에 대한 소로 연결됐어요. 소로 심리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심리학이 그런 학문이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심리학이 여러분들의 어떤 골칫거리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어야지 여기 빈칸이라든지 올바른 표현을 고를 수 있겠죠. 무슨 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낸 숙제들, 뭐, 5과의 대화 파트, 문장 세트라든지, 본문 파트, 문장 세트를 공부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보고 따라 읽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전체 내용을 쭉 정리해 놓으란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순서대로 흘러간다라는 걸 정리한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자, 뭐, 서설이 좀 길었고요. 그래서 뭐, 아까 하던 거 계속 이어서, 그러면 뭐 수거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건 쉽습니다. 근데 늘 얘기하지만 분사구문으로 바뀌어 있는 걸 이렇게 거꾸로 바꾸는 걸 더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While my mother was cooking I did my homework. 뭐 맨날 그리는 이 그림이죠. 동안했다죠. 동안했다. 그래서 엄마님께서 요리하는 동안 나는 숙제했다니까. 자 여기에 요리를 하는 사람과 이 독립분사구문이죠. 이과의 제목이 그렇죠. 독립분사구문이 이유가 요리하는 사람과 숙제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종속절이라고 했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뭘 쓸 수밖에 없다. 독립분사구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칼질을 한 번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my mother 그대로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being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my mother being cooking 하면 되는데 cooking이 being의 뒤통수를 치면서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하니까 being이 생략될 수 있겠죠. 그래서 my mother cooking I did my homework 이렇게 쓰면 되겠죠.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my mother cooking I did my homework 원래 규칙대로 하면
My mother being cooking인데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앞에서 배웠죠. My mother cooking, I did my homework. 그 다음 문장도 종속절의 주어인 the sun과 주절의 주어인 he가 다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as가, as는 셋 중, 세 가지 뜻 중에 뭔지를 뭐, 여러분 찾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뭐, 어쨌든 보니까 as 없이 해석해보면 태양이 뜬 거고, 그는 무엇을 계속했다? 일하, 는 것을 계속했다죠. 그러니까 태양이 떴다? 그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태양이 떴기 때문에가 좋겠죠. 그래서 이 as는 뭐가 좋겠다? because로 바꿨을 수 있겠다. 됐습니까? because의 뜻을 갖고 있는 as고, 태양이 떴기 때문에 날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그가 continued working 했던 이유가 이 앞에 있는 거죠. why에 대한 대답인 거죠. 왜 일을 계속했니? 태양이 떴잖아. 밖이 환해졌어. 일할 수 있게 됐어. 뭐 어쨌든 사라질 대상입니다. 없어질 거고요. 못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에 the sun이 독립분사구문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을 분사로 처리하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에 얘가 한 단계 더 과거죠. 얘는 대과거. 그 다음에 얘는 과거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having rise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생략할 거 없네요. The sun having risen, he continued walking.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도 했었어요. 이걸 뭐 무슨 분사, 요거는 the sun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고도 불리고 독립분사 구문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having pp죠. having pp를 보고 무슨 분사 구문이라 했습니까?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도 했었죠. 됐습니까? 독립분사 구문이며 완료 분사, 완료 분사 구문 기억나시죠? 다 까먹었습니까? 생략이고, 완료 분사 구문은 이게 한 단계 더 과거죠. 한 단계, 얘가 대과거니까 여긴 과거니까 여기 할 때 having been이 되고 있죠. having been. 여기에 얘가 ing 형태가 되고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이게 완료 분사 구문이고,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쓰는 게 완료 분사 구문이었어. 여기도 마찬가지 독립분사 구문이며 완료분사 구문을 썼습니다. having pp를 하고 있죠. the sun having risen.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똑같습니다. 과거고요. 과거죠. 그러니까 뭘 쓸 필요는 없다. 완료분사 구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일이 완료된 후에 아이들은 뛰어나갔단 얘기죠. 놀려고 뛰어나갔겠죠. rush it out. 달려나갔다. 오케이. 그러면 없어지고 their homework가 독립분사구문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being done이죠. 근데 being은 얘가 나도 분사다 하면서 생략했겠죠. their homework done. their homework done. the children rushed out.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언제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이거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동사이기 때문에 무슨 절이라 한다? 이유의 부사절이라 하겠죠. 그녀는 가스난방기를 틀었다. 똑같이 과거죠. 과거에 추워서 과거에 틀었다니까 뭘 쓸 필요는 없다. 완료 분사 구문 쓸 필요는 없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친절 버전을 먼저 만들면 뭐 친절 버전 먼저 만들어 볼까요? 날씨가 추웠었기 때문에 뭐 because it was cool. 좋죠. She turned on the gas heater. 이렇게 되는 거죠. Because it was cold, she turned on the gas heater. 그럼 분사구문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겠죠. It being cold. It being cold, she turned on the gas heater.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면 되겠죠. It being cold, she turned on the gas heater. 분사 구문이 아니었던 건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문장입니다. Because it was called, she turned on the gas heater. 얘가 분사 구문이 되는 건 원래는 칼질 두 번 하려고 했더니 칼질 한 번 하고 멈칫해야죠. 같지 않네. 그래서 it been called, she turned on the gas heater.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B 문제는 섞여 있네요. B 문제는 뭐하고 뭐가 섞여 있다? 독립 분사 구문과 수거가 섞여 있죠. 자, 1번은 독립분사구문 만들기였고요. 두 번째는 그의 억양으로 액센트로 판단하건대 she must be a German.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judging from이죠. judging from his accent, he must be a German.
머스트가 뭐뭐임에 틀림,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도 된다 했었죠. Judging from his accent. 그래서 외워야 할 수거인 분사구문. 그 다음에 그녀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녀는 어려 보인다. 이거 considering이죠. 여기에는 considering은 대절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considering 어떤 것 할 수도 있습니다. Considering her age, she looks young.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이 외워야 할 수거죠. Considering her age, she looks young.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하자면은 strictly speaking이죠. Strictly, strictly speaking.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면 strictly speaking, smoking is not allowed.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generally speaking이죠. 외워야 할 수거들이 2, 3, 4, 5였네요. Generally speaking, boys run faster than girls.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뭐 generally는 usually하고 같은 빈도 우사라 했습니다. 근데 usually speaking은 잘 안 써요.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뭐 이게 어차피 말이기 때문에 좀 뭐 익숙한 표현을 많이 쓰겠죠. Generally speaking. 자,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피곤함을 느꼈다. 무슨 시제 완성됐을 때 과거에 선생님이 계속 이 일을 이런 걸 분석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세요. 이걸 왜 분석하고 있습니까? 뭐 할지 말지? 완료 분사구문 할지 말지죠. 그러면 완료 분사구문입니까? 완료 분사구문 아닙니까? 아니죠. 같은 시제죠.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는 피곤함을 느꼈다. 그럼 일단 친절 버전. When the picture was complete가 완료시키다니까. 그림이 완료시켰습니까? 완료되어졌습니까? complete를 했습니까? complete 당했습니까? complete 당했죠. 그래서 수동태 써야 되겠죠. When the picture was completed, he가 felt 했죠. 어떤 상태를? He felt tired. When the picture was completed, he felt tired.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의 부사절이다? 시간의 부사절이죠. When did he feel tired니까? 그러니까 얘가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뭐 될 준비? 분사구문 될 준비. 그럼 칼질 두 번 하려고 봤더니 한 번밖에 못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completed가 being 뒤통수를 쿡쿡 찌면서 나도 뭐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 어떻게도 할 수 있다. The picture completed, he felt tired.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 수도 있겠죠. The picture completed 또는 the picture being completed, he felt tired. 그래서 1번은 독립분사구문 만들어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말하자면이 한 덩어리죠.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말하자면이 우리가 수거를 사용할 표현의 덩어리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절, 그 나머지 주절입니다. 난 슬픈 영화 좋아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Speaking of movies 하면 되겠죠. Speaking of movies, I don't like sad movies 하면 되겠죠. Speaking of movies, I don't like sad movies. 됐습니까?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speaking 이상하게 썼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독립분사구문 하나, 외워야 할 수거 하나 있는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with a 어떤 이라고 했습니다. with a 어떤. with a 어떤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with a 어떤, a가 어떤 상태인 채로라고 했는데요. 조심해야 될 건 얘가 이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분사라고 쓰고 선생님 계속해서 어떤이라 합니다. 동사의 형태가 ing나 pp가 되어서 어떤 시 된 걸 분사라 했죠.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ing형을 쓸 거냐 pp형을 쓸 거냐 이겁니다. 그럼 어떨 때 a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채로면 ing고요. a가 어떤 동작이 되어진 채로 일 때는 pp형을 써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일단 she listened to me. 그녀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and her eyes were shining. 그리고 그녀의 눈이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반짝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 뭔가 관심, 내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해주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주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났단 얘기죠.
그래요. Her eyes가 여기는 너무 쉽습니다. 지금 A 문제는 저, 이 문장이 저, 나와 있기 때문에 shine의 뜻이 빛나게 하답니까? 빛을 내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빛나게 만 반짝거리게 만들답니까? 반짝거리답니까? 반짝거리게 만들다가 아니고 반짝이다죠. 그러면 eyes가 shine을 하겠어요? shine을 하겠어요? 아 당하겠어요? 하면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he listened to me with her eyes shining 이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with a 어떤이고요. 여기 뭐가 생략됐냐? which were가 생략된 겁니다. She listened to me with her eyes는 eyes인데 어떤 눈을 가진 채로인가 영어스럽게 하면 어떤 것을 가진 채로 내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녀가 내 말을 들었는데 뭘 가진 채로 들었습니까? 눈을 가진 채로 들었죠. 좀 어색하긴 한데 눈을 갖고 있는 채 들었. 그러니까 눈은 눈인데 그냥 눈이 아니고 뭐 하고 있는 눈? 반짝이고 있는 눈을 가진 채로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눈을 반짝이며 내 말을 들었다. 오케이, fold의 뜻은 접히답니까? 접답니까? 접다죠. 무엇 무엇을 접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말이란 말이야. 그냥 팔이 접겠어. 팔이 접히겠어. 자, 이런 표현이 되냐? 이런 문구입니다. He가 뭐 했다? Folded 했다. 무엇을? His arms.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이거 folded 이상하게 썼네. He folded his arms라는 표현이 가능해. 그는 팔짱을 꼈습니다라는 얘기야. He folded his arms. 그러면 his arms란 말은 fold에 무슨 어가 가능한 애야? His arms는 fold에 무슨 어야? 목적어란 말이야. 위에 거랑 다시 비교해 볼까요? 여기에 벌써 나와있어요. 여기에 her eyes는 shine의 목적어가 아니고 뭐가 되고 있습니까? 주어가 되고 있죠. 예, 그 말을 다르게 하면 his eyes가 shine을 한다, shine을 당한다, shine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ing이 와있어요. 근데 he folded his arms니까 이번에는 his arms가 fold의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arm이 fold를 하는 거야, fold를 당하는 거야? fold를 당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folding이 그러니까 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his arms가 fold를 하는 거야, fold를 당한 거야? fold를 당했으니까 with his arms folded.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런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라 배웠고 이렇게 her eyes were shining을 보고는 뭐라고 그랬고 진행형이라고 배웠고 his arms were folded를 보고는 뭐라고 배웠어요? 수동태라고 배웠죠. 그래서 he said on the sofa,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뭐 한 채로? 팔이 접혀 있는 채로. 우리말스럽게 하면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는 ing가 올 거냐 pp가 올 거냐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쉬워요. flow의 뜻이 뭡니까? flow, flow. 흐르다죠, 흐르다. 무엇 무엇을 흐르게 하다가 아니고 흐르다예요. 그러면 눈물이란 단어가 보이는데 눈물이 플로우를 합니까? 플로우를 당합니까? 눈물이 흐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ing가 왔고 그러면 플로우란 동사의 tears는 무슨 어다?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되겠죠. I was watching the movie. 나는 뭐하고 있었다? 영화를 보고 있었고 눈물이 뭐하고 있었다? 흐르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뭐하고 있었다? 영화를 보고 있었다. 누가 뭐하는 채로? Tears가 뭐하는 채로? 눈물이 뭐하고 있는 채로? Tears가 flow를 한다? flow를 당한다? 그래서 flowing, with tears flowing. 눈물이 흐르며, 눈물이 흐르고 있는 채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보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 된 거고요. with a 어떤은 뭐가 뭐뭐 하는 채로. Jack studied all afternoon. 잭이 오후 내내 공부했고 그리고 the door was locked. 그리고 문은 뭐 되어져 있었다? 잠겨 있었다. lock의 뜻이 잠기답니까? 잠그답니까? 잠그다죠. 그러면 lock the door 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lock the door는 무슨 뜻이에요? 그 문을 뭐해라? 잠궈라. 그럼 the door는 lock의 무슨 어?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door가 lock을 한다, lock을 당한다, 락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Jack studied all afternoon. 누가 뭐된 채로 with the door가 락을 합니까? 락을 당합니까? 그래서 locked, locking이 아니고 locked가 된단 말이에요. with the door locked. 문이 잠긴 채로 with the door locked.
It was a very busy day. 뭐였다? 매우 바쁜 날이었고. And the phone was ringing all the time. 그리고 전화기가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울리고 있는 중이었다. 네네. 바쁜 날이었고 전화기는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It was a very busy day. 누가 뭐한, 전화기가 뭐한 채 바쁜 날이었다? 전화기가 뭐하는 채? 울리는 채로. 그래서 with the phone이 ring을 합니까? ring을 당합니까? ring을 하죠. 무슨 ring을 당합니까? With the phone ringing.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리는 채 매우 바른, 바쁜 하루였습니다. With the phone ringing. (웃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는 얼굴에 페인트가 묻은 채로 일했어요. 됐습니까? 그녀가 일했다. 그녀의 얼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채로죠. 뭘 가지고 있는 채로? 얼굴을 갖고 일했죠. 얼굴을 갖고. 그럼 얼굴은 얼굴인데 페인트 한 얼굴이야? 페인트 당한 얼굴이야? 그래서 with her face, painting이야? painted야? painted란 말이죠. face가 얼굴이 그림을 그립니까? 얼굴에 그려졌습니까? 그래서 페인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With her face painted. 얼굴이 페인트가 묻은 상태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뭐 한 채로가 있죠.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킨 채 뭐에 있었다? 서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e was standing은 서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 her finger가 포인트를 합니까? 포인트를 당합니까? her finger가 하는 겁니까? 딴 놈이 이 핑거를 포인트 하고 있는 겁니까? 얘가 하는 거예요? 다른 손가락이 얘를 포인트 하는 거예요? her finger가 포인트를 합니까? 포인트를 당합니까? 포인트를 하죠. 얘가 이렇게 하잖아. 얘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포인트는 포인팅이야? 포인티드야? with her finger pointing at him. 그를 가리킨 채로. 이거 하는 거잖아, 얘가. 얘가 누가, 누가 얘를 가리킵니까, 손가락을 또? 얘가 하는 거잖아! 얘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잖아! 됐습니까? Little finger pointing at him. 얘가 손가락이 가리킨다고요. 가리킴을 얘가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 감아라는 표현이 뭡니까? 눈 감아. Close your eyes, 줘. 그쵸? 그러면 eyes는 close의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목적어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그래서 nobody can drive the car. 그 누구도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대죠. with his or eyes 뭐겠어요? close에 알맞은 형태는 closed겠죠. 됐습니까? 목적어가 목적어 할 목적어일 놈이 꾸밈을 받고 싶대. 그러면 당해야죠. 주어인 자, 이런 표현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her finger is pointing at him.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her finger is pointing at him. 이거 무슨 뜻일까? 그녀의 손가락이 그를, 그녀의 손가락이 그를 가리키고 있다죠. 그러면 her finger가 포인트의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진행형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주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ing형이 온단 말이야. 능동형 하는 형태. her face가, 자 그러면 her face is painting입니까? her face is painted입니까? 만약에 her face is painting 하면 진짜 이상한 의미죠. 누가 뭐하고 있단 얘기야? 그녀의 얼굴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죠. 얼굴이 그림을 그립니까? 아닌 거죠. 이게 오늘 이상하죠, 완전히. Her face is 뭐가 돼야 돼요? painted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painted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크는 다리를 꼰 채로 어디에? 벤치에 뭐에 있었다? 앉아 있었다? 그럼 뭐, 마이크 was sitting 어디에? on the bench.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뭐, 크로스 유어 핑거스 무슨 뜻이야? 뭐 보통은 내가 할 때는 크로스 마이 핑거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행운을 빈다는 뜻이죠. 행운을 빌어 이런 뜻이죠. 크로스 마이 핑거스. 됐습니까? 그럼 끝 그대로 하면 크로스 교차시킨다. 무엇을? 내 손가락을. 이러죠?
그러면 내 손가락이라는 finger란 단어가 cross의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목적어죠? 이게 무슨 주어입니까? 목적어죠? 그 말을 왜 했느냐? 목적어일 놈이 꿈을 받고 싶대. 그러면 his legs가 다리가 크로스를 하겠어? 크로스를 당하겠어? 목적어라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 was sitting on the bench with his legs crossed가 된단 말이죠. 크로싱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Arm이 fold를 합니까? fold를 당합니까? 당하죠. legs가 크로스를 합니까? 크로스를 당합니까? 당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ed, 아까 전에 fold도 fold는 저 위에 나왔지. fold도 ed죠, 여기에. 됐습니까? with his arms folded, 팔짱을 낀 채로, 눈을 감은 채로. eyes가 close를 합니까? close를 당합니까? 눈 감아, close your eyes죠. 목적어 할 놈이죠. 그 다음에 누가 그새는 뭐한 채로 다리가 부러진 채로 날아갔다. 다리가 부른 거야? 부러진 거야? 이건 너무 쉽죠? 얘는 생각하기 쉽죠? The bird flew away with his leg broken. 됐습니까? 만약에 breaking 하면 이상한 뜻입니다. 다리가 뭐 하면서 뭔가를 부수면서 날아가고 있었답니다. 다리가 부순 겁니까? 부서진 겁니까? 당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PP형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표현. 그녀는 컴퓨터를 켜놓고 공부를 했대요. 네, 그러면 이 표현 칼질부터 하면 누가 그녀는 뭐 한 채로 그녀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채로 뭐 했다? 공부했다. 그럼 일단 그녀가 공부했다는 뭐 장문하기 쉽죠. 시제가 과거니까 she가 뭐 했다? 스터디드 했다. 그러면 그녀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채로라는 얘기는 with her 컴퓨터. 자, 컴퓨터를 여기에다 이제 턴을 알맞게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켜다는 일단 턴온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her computer is turning on이야. her computer was turned on이야. her computer is turning on이야. her 자, 이거부터 먼저 해보단 말이죠. her computer is turning on이 맞는지 아니면 her computer is turned on이 맞는지. 그러면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따지려고 하면 turn on의 뜻이 뭐예요? 퀴다죠? 그러면 컴퓨터가 턴을 하는 거야? 턴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정됐죠. 여기에 턴 온에 알맞은 형태는 터닝 온이다, 턴드 온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그녀의 컴퓨터가 켜져 있습니다는 컴퓨터가 턴 온을 당한 거잖아. 됐습니까? She studied with her computer turned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표현. 그는 뭐 한 채로 입을 다문 채로 무엇을 음악을 뭐 했다? 들었다.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는 음악 들었다. he가 뭐 했다? listened to music 했다. 여기까지 음악 들었다죠. 그러면 with his mouth 다음에 이제 여기에 shirt에 알맞은 형태죠. 됐습니까? 근데 셔츠의 3단 변신 다 알고 있습니까? 셔츠의 3단 변신? 셔츠 됐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His mouth is seventh 셔츠냐. 자, his mouth is shutting이야. His mouth is shut이야. 자, 닥쳐가 뭐야? 닥쳐. 뭐 어떤 노래에도 말면 shut up이죠. shut up, shut하고 up 사이에 뭐가 생기냐? shut the mouth up이죠. shut the mouth up. 그쵸? 그러면 the mouth는 shut의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죠. 마우스가 shut을 했습니까? shut을 당합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뭐가 맞고 his mouth is shut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shut에 알맞은 형태는 뭐다? shut이다. with his mouth shut. 이 shut은 shut의 몇 번째여서?
세 번째 녀석이죠. 됐습니까? 셔시 무엇 무엇을 닫다야. 그러면 입이 뭘 가서 딴 걸 닫는 거야? 입이 닫는 걸 다 한 거야? 닫혀진 거야? 닫혀진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녀석 써야죠. With his mouth shut. 됐습니까? 뭐 클로즈는 얼마? 그러면 셔시 헷갈리면 셔시랑 클로즈랑 뜻은 비슷하잖아. 그러면 여기 클로즈를 넣으라 그러면 클로징으로 들어가는 거야? 클로즈드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겠죠. Close your mouth 할 거 아니야? Close your mouth. Your mouth는 close에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PP형 세 번째 녀석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워크북 풀이에 들어갈 거니까 워크북에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하면서 분사 파트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분사 파트 탄탄하게 해주셔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쓸데없이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해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가 이어서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했냐, 저 팝업 퀴즈 풀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뭘 배우는지 잠깐 보면 이제 뭐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뭐 좀 옛날처럼 뭐 happy, sad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worried라든지 anxious, concerned, relieved 이런 것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profession 하면 직업인데 professional, 또 beauty 하면 명사인데 beautiful, 형용사만 명사에 뭘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수거 몇 개 나왔는데 그 중에 뭐 come back이나 come over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come up with은 좀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 잘 안 외워졌으니까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뭐 사람 머리가 거기서 거기니까. 자, 1번은 뭘 가지고 된 겁니까? 트레디션의 뜻은 뭔데? 전통인데 트레디셔널은 뭐가 됐으니까? 그래서 뭐랑 뭐를 짝지어놨다? 명사와 형용사를 짝지어놨죠. 그러면 석세스 뜻은 뭐니까? 성공이니까 여기는 무슨 뜻을 가진? 성공적인이라는 형용사 와야 되겠고, 성공적인은 뭐겠다? successful이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형용사, 명량, 명사, 형용사.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저랑 수업하면서 analogies라고 했던 그거죠. 그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여기 얘는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뭘까요? 아, 뭐 답은 뻔하죠. 왜 뭐예요? I come 하면 딱밤 셀프로 한대 때리면 되겠죠. I came up with a great idea to realize my dream when I was a kid. 왜 come이 아니고 came입니까? 그렇죠. 내가 애였을 때죠. 내가 애였을 때. 됐습니까? 지금 애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내가 애였을 때는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I came up with a great idea to realize my dream when I was a kid. 그럼 이 to realize는 그거잖아, 그거. 그거니까 쓰임새가 많잖아. 그럼 여러 가지 쓰임새 중에 뭘까요? 뭐 끊어읽기 하면 이거겠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여러분들 realize의 뜻을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realize의 뜻은 뭐예요? 깨닫다죠. 그렇죠.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리얼로 만들어주다. 됐습니까? realize는 무슨 뜻도 있다고? 리얼로 만들어준다. 리얼이도록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리얼이 되도록 해주다. 깨닫다 말고 실현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great idea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great idea? to realize my dream 해줄 great idea를 when I was a kid 였을 때 뭐 했다? came up with 했다.
나는 어렸을 때, 애였을 때 내 꿈을 실현시켜줄 위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I came up with a great idea to realize my dream when I was a kid. 됐습니까? Okay, a few hours ago, 무슨 뜻이에요? 아, a few days ago, 무슨 뜻이에요? 며칠 전에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왜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시제예요? 그래서 소피아 came over to my house for dinner a few days ago. Came, 소피아가 언제, 며칠 전에, 왜, 뭐 때문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어디로 우리 집에 뭐 했었다? 들렀었다. 됐습니까? 이 come이겠냐? 여기 come이면 밑엔 comes 와야 되는데. 됐습니까? 공통으로 알맞은 말. 그럼 영영풀이 to make an opinion about something or someone after a careful thought. 오케이, 뭐 하는 거면 make an opinion 하는 거죠. 의견을 형성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something or someone, 어떤 것이나 someone에 대해서 after carefully careful thought, 뭐 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본 후에 말이죠. 아주 심사숙고한 후에, 아주 careful thought 한 후에 someone이나 something에 대한 의견을 만드는 거 뭐하답니까? 뭐하다? 뭐하답니까? 뭐하다? 뭐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네요. 그쵸? 뭡니까? 젖지죠, 젖지. 됐습니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심사숙고한 후에 뭔가에 대한 의견, 저거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걸 judge, 판단하다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무척 쉽네요. The science of study of mind and behavior. 뭐와 뭐에 대한, mind와 behavior에 대한 science나 study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psychology라 그러죠. psychology, 심리학이라 하죠.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된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다른 과목도 뭐 나름대로 다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영어를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지금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와서 쓸데없이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 보냅니다. 영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공부 2시간씩 하는 애들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시간 이내로 끝을 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오가의 주요 표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오가의 주요 표현은 걱정하기인데 뭐 I'm, 가장 대표적인 표현 I'm be worried about이시겠죠. I'm worried about you. 그래서 쉽습니다. 그쵸? 그래서 be worried about, I'm worried about. about 뒤에는 뭐가 오면 된다. about이 전치사니까 뭐 쭉 여러 가지 썼는데 이거 뭐 정리하면 안만 길어봤자 이게 될 수 있는 애들이죠. 습니까? 뭐 댐이 될 수, 뭐 물론 뭐 댐이나 힘이나 헐도 되겠지만 대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뭐가 온다. ing 형태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올 수 있다. about 대신에 자 접속사 대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올 수 있다. 누가다가 올 수 있겠죠. I'm worried that you 뭐 would be hurt. 난 네가 다칠까봐 걱정돼. 뭐 대시 오면 대신 문장 잘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be worried about 어떤 것이고요. be worried that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할까봐 주어 동사 할까봐 걱정되면 that을 쓰고요. 어떤 것이 걱정되면 about만 쓴다. 그 다음에 뭐 걱정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대화가 끝나면 안 되니까 뭐 걱정돼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떻게 해줄게 라든지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겠죠. 대표적으로 don't worry about it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는 표현, sympathize 하는 표현이죠. sympathize 하는 표현. I know how you feel. 난 네가 어떤 기분일지 알겠다. Okay, how you feel? 왜 밑줄 걷을까? 안만 길어봤자 뭐고? I know about it이죠. 그러면 내가 뭐란 얘기입니까? 명사 절이란 얘기고 그럼 얘만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간접 의문이라 부르겠죠. 난 네가 어떤 기분일지 알겠다. 그러니까 I don't know how you feel. 자, 그래서 대표적인 대화, 뭐 간단한 대화, I'm worried about 이시죠. 난 그게 걱정된다고 해서 스포츠 데이. 그 다음에 걱정된다 했으니까 걱정되는 이유를 뭐 because 뭐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죠. because 쓸 필요 없지만 because I'm not good at sports. 그러니까 걱정됐다라는 말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걱정된다라는 말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뭐 걱정하는 이유고요. 잘 못해서 걱정된다고 하죠. because I'm not good at sports. 그 다음에 공감하는 표현이 나오겠죠. 뭐 don't worry 쓸 수도 있고요. I know how you feel.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나도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but try to enjoy it. 오케이. 그래서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 뒤에 to do도 올 수 있고 doing도 올 수 있는데 to do가 왔을 때 try의 뜻은 뭐고? 노력하다죠. try 뒤에 doing이 왔을 때 try의 뜻은 뭐 시험 삼아 해보다라 했죠. 그러니까 즐기려고 노력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is는 뭐 대신 왔다? sports day 대신 왔죠. try to enjoy sports day. 그러니까 운동회 즐기려고 한번 애써 보렴. 애쓴다고 되나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는 표현에서 be 대표적인 be worried about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 나옵니다. be concerned about 되겠죠. be concerned about.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be worried about 말고 be anxious about도 되겠죠. be worried about, be anxious about, be concerned about. 뭐 be nervous about도 가능하겠죠. 비슷한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의 뭐에 대해서 긴장되고 걱정되고 이런 감정. be nervous about, be anxious about, be worried about, be concerned about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고요. 뭐 탤런 쇼가 장기 자랑이 I'm worried about 탤런 쇼, I'm concerned about my grandfather's health. 그 다음에 이제 I can't stop thinking about 이 표현이죠. 패턴이죠. 여러분들 뭐 저랑 초등학교 때 뭐 패턴 영어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I can't stop thinking about 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죠. 계속 생각나. 계속 생각나는 건 물론 좋아서 계속 생각날 수도 있지만 걱정돼서 계속 생각날 수도 있겠죠. I can't stop thinking about. 그 다음에 이제 what if 나왔으니까 써먹죠. what if I make a mistake. 그래서 언제 저지를 실수를 걱정하고 있어. 무슨 시제 저지를 실수를 걱정하고 있어. 미래 시제 저지를 실수를 걱정하고 있지만 절대로 will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I will make a mistake 하면 안 됩니다. 조건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팝 퀴즈 다음 대화의 빈칸에 관로 안의 말을 각각 알맞은 형태로 써라. 뭐 너무너무 쉽네요. 그래서 The test was pretty hard. The test was pretty hard는 무슨 뜻이에요? 시험이 매우 어려웠답니까?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pretty의 뜻은 뭐고 꽤란 뜻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pretty가 예쁜이 아니고 꽤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The test was quite hard 였죠. Quiet 하고는 다르죠. Quiet는 조용하니죠. The test was quite hard. The test was pretty hard. 시험이 꽤 어려웠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I'm worried about my test score죠. I'm worried about, I'm concerned about, I'm anxious about, nervous about, I can't stop thinking about my test or what if I get bad scor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What if I get a bad score? 만약 내가 형편없는 성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지? What if I get a bad score? I'm worried about my test score. I can't stop thinking about my test score. The test was pretty hard. Don't worry about it. Don't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건 아시죠? 나는 worried 꼭 쓰고 싶은데요? 어 그래? 그럼 여기다 be 써. 그럼 don't be worried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don't be concerned about it, don't concern about it,
Don't be anxious about it. Don't be nervous about it. 뭐 어쨌든 좀 여기에 걱정된다 라는 동사의 형태를 갖추어서 넣으면 되겠죠. Don't be anxious about it. Don't be nervous about it. Don't be concerned about it. Don't be worried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Don't concern about it. Concern 뭐하다? 걱정하다겠죠. Worry 걱정하다죠. Don't worry about it.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엔 잘할 거야. 그래서 이제 걱정된다 그러고요. 에이 걱정 마. 잘 될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무 부인하기라고 써있는데요.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떤 표현? 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기죠. 할 필요 없어.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할 필요 없다는 많이 다뤘어요. 네, 물론 뜨문뜨문 다뤄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뭐 On Sundays나 뭐 Every Sunday나 똑같은 건 아시죠? 자, 일요일 합격할 필요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첫 번째 뭡니까? I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s죠? 알고 있죠? 맞습니까? I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don't have to do 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갈 필요가 없다며. 갈 필요가 없다며. I don't need to go to school on Sundays죠?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할 필요 없다죠? 그쵸? 근데 내가 하나 더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할 필요 없다 할 때 뭐 하나 더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I need not go to school on Sundays. 그래서 뭐뭐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 뭐? Need not do. Don't need to do. Don't have to do. 세 가지.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 됐습니까?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Need not do. 그 need not do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으면 need not do에 대해서. Need not. Need not 뒤에 뭐가 온 걸로 봐서 동사에 원형이 온 걸로 봐서 need not은 뭐일 것 같다? 조동사라 그랬죠.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다 그랬어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조동사는 뭐였더라? had better 기억나십니까? 뭐뭐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 할 필요 없다 need not 자 need not이 내가 분명히 조동사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써놓은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녀가 학교 일요일마다 학교 갈 필요 없다 첫 번째는 뭐? doesn't have to go to school이죠. she doesn't have to go to school every Sunday 맞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틀린 것만 보이죠 또 She doesn't have to go to school every Sun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모두 되겠다. 뭐 여기까지 다 할 필요 없죠. Doesn't need to go to school every Sunday. 이것도 갈 필요 없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뭐? She need not go to school every Sunday.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Need not이 뭐다? 조동사다.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다 했어요. She need not go to school every Sunday. 됐습니까? 그래서 She need not, doesn't need to, doesn't have to.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뭐 여기 다 나와있죠. 얘가 뭐다라는 거 꼭 기억해라. 얘가 조동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you일 때는 뭐 you don't have to, you don't need to, you don't, you need not 이렇게 되지만 이 she일 때는 she 얘가 바뀌죠. she doesn't have to she doesn't need to 인데 얘는 she needs not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 need not to do 하면 안 된다고. need not to야 need not to need not이 분명히 조동사라 그랬어요. need not to do 하면 안 됩니다. need not to야 need not to 됐습니까? she need not 그 다음에 그 외에도 there is no need to do가 있는데요. there is no need to 이 표현을 뭐 there is no need to 하면 뭐 there is no need for her to go to school every Sunda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ere is, 난 need라고 써놨네? 뭐래? There is no need for her to go to school every Sunday.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 사용된 need의 품사는 need 앞에 no가 있는 걸로 봐서 동사가 아니고 뭐예요? 명사인거죠, 명사. 그러면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는데요? 문법적 명칭이 뭡니까? There is no need for her to go to school every Sunday도 그녀가 일요일마다 학교 갈 필요가 없던데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뭘 하면서 배웠는데요? 그러면 얘 하기 전에 그러면 얘 이게 to 부정사 덩어리죠? 그럼 to 부정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여러가지 용도 중에서 얘는 뭡니까? 뭐예요 이 친구들아? 얘가 명사라며. 됐습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긴 없는데 어떤 필요 없다? 어떤 필요? 일요일마다 학교 갈 필요 없다.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뭘까요? 음?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 누가 갈 필요 없어? 그녀가 갈 필요 없다. 됐습니까? 뭐 이럴 때 써먹으라고 의미상 주어 배웠겠지. 뭐 언제 써먹으라고 배웠겠어? 됐습니까? 필요 없어. There is no need to do 하면 to do 할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형용사 용법인데 거기에다 누가 뭐뭐 할 필요 없어 할 때는 to do 앞에다가 to do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기 위해서 for 플러스 목적격 쓰면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도 있고 of 플러스 목적격도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될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할 필요 없다라는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뭐 의무 부인하기라고 뭐 어렵게 익혀도 되고요.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하기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대화 세 명이 대화를 하네요. 자, why don't I? 그렇죠. 자기 자신이 왜 안 하는 건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걸까죠. 뒤엔 동사 원형이 오죠. Why don't I have to do? 왜 할 필요가 없, what don't I have to do? 네요. 저, 미안합니다. What don't I have to do? 내가 무엇을 할 필요 없을까네요? On stress-free day. 스트레스 없는 날 내가 뭘 할 필요 없을까? What don't I have to do? On stress-free day. 여기에 free의 뜻은? sugar-free하고 똑같죠? sugar-free. 어떤? 설탕이 없는. stress-free day. 뭐가 없는 날? 스트레스 없는 날. 됐습니까? 이거 스트레스 뭐뭐 이게 without의 뜻입니다. 의미가 됐습니까? free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without sugar, sugar free, without sugar, sugar free, 설탕 없는. What do I have to do? 뭘 할 필요 없을까? on stress free day에 you don't have to clean the classroom. 됐습니까? 그래서 clean the classroom 하는 일은 뭐가 생기게 하는 일이다? 스트레스가 생기게 하는 일인데 스트레스 생기는 일 할 필요가 clean the classroom 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come to school by 8:30. 8시 반까지 학교 올 필요도 없어. 와 정말 좋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 아까 봤던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need not do, 뭐 there is no need to do 이런 것도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sit in your seat. 네 자리에 안 앉아도 돼. 딴 데 앉아도 돼. You don't need to be so nervous. 뭐 그 서술형 문제에서 이거 be를 써야 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낸다 했죠. 그래서 뭐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형용사면 동사 만들어 줘야 되겠죠. You don't need to be so anxious. You don't need to be so concerned. So nervous 할 필요 없어. 오케이. 여기는 뭐가 생략됐다. There is no need to blame yourself. Yourself잖아. 그치. Yourself. 됐습니까? For what happened. 이 wha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1번입니까? 2번 먼저 배운 겁니까? 나중 배운 겁니까? 나중 배운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관계 대명사고 관계 대명사는 원래 형용사라서 암만 길어봤자 it이 안 되는데 얘만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the thing that happened죠. 발생했던 발생했던 thing 때문에죠. 발생했던 것 for the thing that happened. 됐습니까? 발생했던 일 때문에 너 자신을 blame 뭐하다? 욕하다, 비난하다, 비난하는 것은 뭐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각되겠다? for you가 생각되겠죠. 네가 to blame yourself 하는 건
의미상 아주 no for 걸 쓸 필요가 없죠.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there is no need to blame yourself. 자책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이거 같은 표현은 blame you를 you로 시작해서 you don't have to blame yourself 하고 똑같죠. You don't have to blame yourself. You don't need to blame yourself. You need not blame yourself. blame 할 필요 없어. 욕할 필요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의무를 묻고 있죠. 대화에서 Should I get up early to make breakfast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to make breakfast 하기 위하여죠.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아침 만들기 위해서 tomorrow morning에 일찍 일어나야만 할까요? 했더니 그럴 필요 없어. I prepare breakfast for you. 너를 위해 내가 prepare 해줄 거야. 준비해 줄 거야. 그러면 넌 그럴 필요 없어는 you don't have to 뒤에 생겼단 말은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to make breakfast tomorrow morning 이 생겼겠죠. 만약에 칸이 두 칸이었다. 칸이 두 칸이었으면 you you need not이겠죠, 그쵸? You need not. 그럴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You don't need to. You need not. You need not get up early tomorrow morning for to make a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걱정하는 거하고 걱정했으니까 걱정 말라는 내용 얘기하고요.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했더니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대화에 쭉 나오겠지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오 대화 파트를 했을 리가 없으니까 각각 대화의 키가 되고 중요한 내용들을 꼭 기억하세요. 슬라이드로 할까요? 암기 없어. 자, 그래서 듣고 말하기. 자, 신발 왜 그래? 새 건 아니냐? 이랍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뭔가에게 뭐 상태가 안 좋을 때 쓰는 그거 앞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뭐, 신발 왜 그래? 라는 표현은 뭐, 뭔 일이 생겼냐? 이러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자애가 얘기하는 여자애가 뭔 일이 생겼니? 뭔 일이 생겼니? What happened? 누구한테? To your shoes. 신발한테 뭔 일이 생겼냐, 저게. What happened to your shoes? 너 신발 왜 그래? 라는 표현은 너의 신발에게 뭔 일이 생겼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our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Your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it입니까? shoes인데? 그래서, 그것들은 새 것 아니니? 니까 뭐겠어요? Aren't they new? 하면 되겠죠. Aren't they new? 됐습니까? What happened to your shoes? Aren't they new? They는 your shoes 대신 왔겠죠. Aren't your shoes new? 새 거 아니니? 그러면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지금 신발의 상태가 깨끗하다, 더럽다? 더럽고 뭔가 새 거 아닌 상태가 됐단 말이야. 너 얼마 전에 신발 샀다고 들었는데 뭔 일이 생긴 거야? 라고 한 거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이가 대답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뭐 신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뭐 뭔가 일이 생겼는데 걔가 씹었는 모양이죠. 씹다? 씹다? 추잉이 동사냐, 추지. 맞단 얘기는 뭐가 맞다, 세 개 맞는데, 그런데 나에게가 무슨 시제에 씹었다? 과거 시제에 씹었는데, 뭐, 나의 개 대신 맞죠. 그러면 나에게가 씹었던 건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맨날 그러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과의 주요 표현, 나는 그래서 걱정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뭐, that's right, 뭐 이러면 되겠죠. yes, but 하면 되겠죠. 누가, my dog이, 뭐 했습니까? 시제 should죠. should what? 안만 길어봤자 them이죠. but my dog should them. 그것들을 씹었어. 됐습니까? 뭐 선생님이 여기에 뭐 them이냐 it이냐 이런 거 물어봤을 거 뻔하지 않나요? 약간 선생님 약간 좀 뻔하잖아, 그치? 됐습니까? should them. 그 다음에 이거의 시제는 맨날 그렇게 한다. 맨날 그렇게 한다. 여기에 always라는 빈도부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빈도부사의 위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팩트니까 현재 시제고 그가 한다 he does it이죠. he does that, he does so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근데 always 집어넣으니까 he always, he does it always. all the time 썼네. always 대신에 he does it all the time.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시험 문제 내놨을 건 뭐 does it이 뭐 대신 왔는가죠. does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does it은 뭐 대신 왔어요? choose my shoes 대신 왔죠. 시제까지 맞추면 추에다 s 붙여야죠. choose my shoes all the time. he choose my shoes all the time이죠. 그래서 이런 does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 그러겠죠. 맨날 그래. he choose my shoes all the time. does it이 뭐 대신 왔는지 기억해 뒀습니까? he choose my shoes all the time. 됐습니까? 그리고 맨날 이제 이게 뭐 신발이 먹을거리는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먹을거리가 아닌 거 먹으니까 I'm worried about him 하겠죠. I'm concerned about it, him. 됐습니까? 그러니까 걱정된다 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질 말은 이제 여자애가 뭐 걱정하지 말고 뭐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My dog choose them too. He, my dog does it, choose them, choose my shoes all the time. I'm worried about my dog. 그랬더니 자 뭐 지루해서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지루했나봐. 그 다음에 이제 충고하고 있죠. 그 녀석이랑 좀 더 다 놀아주는 게 상대방에게 뭐하기 권유하기겠죠. 그쵸? 뭐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거 딱 하면 뭐 이런 거 떠올라. Why don't you 라든지 You should 라든지 명령문이라든지 기억나십니까? How about doing 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 나오겠죠. 자 추측하고 있죠. 추측하고 있으니까 he may 뭐 조동사 쓰면 he may be bored 뭐 이런 거 하면 되겠고 maybe 라는 부사를 쓰고 싶으면 maybe he was bored 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he was probably 라는 부사를 썼죠. he was maybe bored. he was probably bored. 내가 분명히 probably 대신에 쓸 수 있는 부사들을 익혀 두어라. maybe, perhaps, probably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건 he may have been bored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건 나중에 배워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충고하고 있습니다. 뭐 why don't you 해볼까요? why don't you 맞네요. why don't you 뒤에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you play with him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자주니까 more often 쓰면 되겠죠. why don't you play with him more often. 더 자주 why don't you pla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 how about playing 이라든지 You should play 라든지 또는 명령문이면 play with him more often 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죠. 기억하고 계시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래나? 그럴 거야. 뭐 오케이 I will 이겠네요. 뭐 오케이 I will. 그 다음에 바램을 표현하는 거죠. 바램 표현하기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나는 원한다. 무엇을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나의 신발 그만 신는 것을 이란 표현을 만약에 I want를 썼으면 want는 대절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I hope를 썼으면 대절을 가질 수가 있죠. 뭘 썼나 볼까요? I hope 썼네요. I hope 썼으니까 완벽한 문장을 대세서 그래서 자 씹는 것을 그만하다 일단 스탑이 들어가죠. 그쵸? 그럼 stop은 want처럼이야? enjoy처럼이야? like처럼이야? try처럼이야? enjoy처럼이죠. 그러면 씹는 것은 chew야? to chew야? chewing이야? chewing이죠. 그래서 I hope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chew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문법적으로 목적어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 자리로 왔는데 stop은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조심해야 될 것들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뭐 빈칸 해놨겠죠. 완벽한 I wish하고 I hope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I wish는 보통 실현이 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고요. hope는 실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I wish he would stop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I hope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대화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고민거리가 대화파트 한번 정리해보면 누구한테 고민이 있는 사이는 거리다 보이다 보이죠? 그쵸?
지금 보이의 신발 상태는 너덜너덜 하겠죠? 그쵸? 그거는 보이가 최근에 신발을 샀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쵸? 너 신발 새로 샀는데 이거 뭔 일 난 거냐 이 말이죠. 왜 뭐 걸레짝이 됐냐 묻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의 슈즈가 걸레짝이 된 이유는 누가 뭐 했기 때문이다. The boy's dog it to them 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상습적이다 이 말이죠. 상습적이다. 뭘 보고 상습적으로 그런다? He does it all the time. 그 does it이 뭐 대신 왔다고요? 여기 시제를 여기에 맞춰주면 되죠. choose, choose. 얘는 뭐 대신 왔다? my shoes 대신 왔죠. he choose my shoes all the time. 내 신발 맨날 씹어 제낀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물론 화도 났겠지만, 한편, 화도 나면서 동시에 걔가 자꾸 먹지 못할 것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뭘 표현하고 있다? 걱정을 표현하고 있죠. I'm worried about my dog. 거기에 대한 여자애는 좀 지식이 있는 모양이죠. 걔에 대한 지식. 걔들이 그러한 또 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씹는 행동은 어떤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He was probably bored. 지루해서 그럴 거고. 그래서 해결책은 Why don't you play him with him more often이죠. 더 자주 놀아주는 게 어떻겠니? Okay,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은 I will play with him more often이겠죠. 그 다음에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됐습니까? 여기에 4번 빈칸이 되는 이유는 stop은 뭐만 좋아한다? 동명사만 좋아한다는 거. 근데 stop to do도 표현은 가능하다 했어요. 뭐 이것도 해야 되나요? 해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okay, I stop 뭐야 eating 뭐 이상했어. I stop eating the hamburger 함보다 나는 햄버거 끊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나는 무엇을 그만한다? 햄버거 먹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stop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quit이었죠. I quit eating. 됐습니까? 근데 I stop to eat the hamburger는 stop 뒤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stop은 뭐의 스탑이다? 멈춘다는 뜻이죠.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이런 거로 나는 이동을 멈춘다 뭐하기 위해서 햄버거를 먹기 위하여라 했죠.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y don't you move? Why do you stop? 이거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고 stop은 목적어로서 뭐만 가진다? 목적어로서 stop은 목적어로서 동명사만 가지는 거다.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얘가 잘 가다가 갑자기 잠깐 멈췄어. 그러더니 가방에서 햄버거 꺼내서 먹는단 말이죠. 왜 멈췄니? 왜? 햄버거 먹으려고. 이건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래서 나의 개가 뭐하기 위해 내 신발을 씹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기를 원한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 to stop, to chew를 넣는 순간 나의 개가 잘 가다가 내 신발을 씹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어 주기를 바란다는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필기할 것들 이렇게 하면 니들 분명히 제대로 공부 안 해. 저 눈으로 여러분들 필기를 얼마나 안 하는지 내가 환장할 노릇입니다. 안 되겠다. 분명히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부터 프린트 하고 나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what happened죠. what happened 뭐 your shoes다 to your shoes죠. 신발에게 뭔 일이 발생한 거니 what happened to your shoes. 신발에 뭔 일이 생겼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your shoes가 새거 아니었니니까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aren't they new죠. 새거 아니었니. 그래서 day는 뭐 대신 왔다? your shoes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에스바, 그러나 마이 독이 뭐 했습니까? 슈드 했죠. 시제 과거죠. 슈드, 슈드 왓, 슈드 마이 슈즈, 복수죠. He does it all the, 맨날 한다니까. 이 통째로 항상이란 표현 뭐다? 항상, all the time 이란 말이죠. all the time. always 하고 같은 뜻이죠. always를 쓸 것 같으면 he always를 여기 써야 되겠죠. he always does it. 그니까 all the time 빼고 always 넣고 싶으면 always는 빈도부사 일반동사 앞이죠. he always does it. 그 다음에 뭐 여기 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 am concerned about it. I'm worried about it. 여긴 nervous는 안 돼요. 나는 뭐 긴장된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them은 my shoes 대신 온 거고요. my dog should my shoes니까 he는 my dog 대신 왔죠. 뭐 my dog does it. 그럼 does it은 뭐 대신 왔다? 시제 맞춰주니까 choose my shoes 대신 왔죠. he always choose my shoes. choose my shoes. 그러면 뭐 him은 뭐 또 my dog이지 뭐였어요. I'm worried about my dog. 걔가 걱정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이제 아마도 지루해 하는 것 같다. He was 본문에 있는 건 probably 그 다음에 boring 하면 안 되겠죠. 지루함을 느끼니까 ing가 아니고 ed형이죠. 근데 아마도란 뜻으로 perhaps, maybe가 모두 아마도란 뜻이죠. He was perhaps bored. He was maybe bored. He was probably bored. 그 다음에 충고하는 표현이니까 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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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n't you play with him more often이죠. Why don't you play with him more often? 더 자주 놀아주는 게 어떻겠니? 뭐 he, him 전부 다 뭐 대신 왔다? Your dog 대신 왔다. Your dog may be bored. Why don't you play with your dog more often? 더 자주 놀아주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추측하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부사인 아마도라는 부사를 쓸 수도 있고요. 조동사 may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동사 may를 쓰는 건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조동사 may 쓰고 싶으면 미리 살짝 알려드리면 he may have been bored 이렇게 해야 됩니다. he may be bored가 아니고 왜 may have been이냐 하면 무슨 시제 추측이야 이거? 현재 상태에 대한 추측입니까? 과거 상태에 대한 추측입니까? 표현이. 자, he was probably bored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he may have been bored래요.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은 he may be bored죠. 근데 왜 이걸 못 쓰냐면 이거는 무슨 시제,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이고요. 이렇게 쓰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는 겁니다. may have, 조동사 have pp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조동사 have pp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나는 그거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 I should have done it 아니었나요? I should have done it. I should have done it. 뭐 할 때 배웠더라? I should have done it.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어디서 뭐 할 때 배웠더라? 뭐 할 때 배웠어요?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과정법 과거 완료할 때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를 가지고 과거 표현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된다는 것도 뭐 곧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상대방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말 먼저 생각하면 난 그럴 거다 그랬어. 난 그럴 거다. 그리고 자기가 뭐 하길 바란다?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싶어요. 그런 짓을 그만하기를 바래요. 그만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I will 앞에서 충고하는 게 뭐 하라 그랬으니까 play with him more often 안 했으니까 오케이 I will play with him more often. 나는 그와 더 자주 놀아줄 거야.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바람이야 가능성 없는 바람이야? I hope. 그 다음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되시겠죠. 뭐 I hope that he will stop chewing my
슈즈겠죠. 뭐 마이 독 대신 왔네요. 이게 너무 귀찮다. 빼버려야 되겠다. 맞습니까? Okay, I will play with him more often. I hope that he will stop chewing my shoes. 맞습니까? 이런 대화였습니다. Okay.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그래서 뭐 일단 어때 보이는구나, 그죠? 너 어때 보인다. 너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그쵸? 뭐 남자애가 여자한테 얘기하네 이번엔. 그래서 you look 살짝 조금이 뭐였더라? 살짝 조금 a bit a little이었죠. You look a bit nervous죠. You look a bit nervous. 너 살짝 긴장하는 것 같아. 뭐뭐 look 뒤에 어떤 식으로 뭐 어때 보인다죠. You look a bit nervous. 됐습니까? You look a little nervous. A bit nervous. Slightly. You look slightly nervous. Slightly라는 단어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남자애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여자애는 그 다음에 할 말이 당연히 뭐겠다. 자기가 실제로 긴장하고 있으며 긴장하는 이유, 난 뭐를 걱정한다, 뭐가 걱정돼 라는 내용을 여자애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수영대회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언제 있을?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자, 뭐 일단 나는 걱정하는, I'm worried about, I'm concerned about, I'm nervous about, I'm anxious about, I'm worried about. 수영대회는 뭡니까? The, my, swim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수영하고 있는 대회야, 수영하는 것을 위한 대회야. Swimming, contest도 있고, contest 말고, 이제, contest 말고, contest하고 같은 말, competition이죠. My swimming competition. 그 다음에 언제 있을? This Saturday에 있을. 됐습니까?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됐습니까? 뭐 스위밍이 둘 중 뭔지 물어보겠죠 뭐. 됐습니까? 수영하고 있는 컴페티션인지 수영하는 것을 위한 컴페티션인지. 자, 얘 걱정된다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이가 할 말은 뭐 걱정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this Saturday. 그랬더니 뭐 걱정 말하고 해네요. 됐습니까? 뭐 don't be so nervous. 그다음에 너는 훌륭 너 이거 잘 너는 훌륭한 수영 선수란 표현은 너는 수영을 잘한다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잘하는 거 표현하기죠. 뭐 be good at 이렇게 했어도 되고요. You are a good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You can swim 뭐 해도 되고요. 뭐 다양한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충고하는 거 그냥 뭐 느긋하게 즐겨라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그래서 뭐 don't worry, don't be worried. 그 다음에 뭐 일단 너는 훌륭한 수영 선수다 라고 했으니까 you are a good swimmer 하면 되겠죠. 자, 아 이거 나오는군요. you are such a good swimmer가 나오는군요. you are such a good swimmer.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겠죠. you are such a good swimmer. 뭐 어순 주의해라. 뭐 a such a good swimmer 하면 안 된다. such a good swimmer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느긋하게 즐겨라는 표현은 뭐 take it easy 라든지 여러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는 뭐 했나? Just relax and enjoy 뭐 이런거 썼네요. Enjoy yourself.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Relax 해라. Enjoy yourself. You're such a good swimmer.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됐습니까? 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걱정하지 말라 해주고 뭐 어떤 충고도 해줬으니까 뭐 여자애가 다음 말 뭐 그 다음 말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뭐 고마워 뭐 그럴게 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겠죠 뭐. 오케이. 그다음 나는 이제 훨씬 더 낫대요. 훨씬. 그렇죠. 훨씬 몇 종 세트? 훨씬 몇 종 세트? 5종 세트 다 기억하죠? 무슨 뭐 뭐 이러면서.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much more, even more, a lot more, far more, still more. 베리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시죠? 됐습니까? thanks, I feel, 뭐 이런 거 하겠죠. I feel much better now. 이러면 되겠죠. I feel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이러죠. 됐습니까? 자, 그래. 아까 전에 걱정이 있던 애는 보이였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 보이가 왜 걱정했는지 다 얘기, 뭐, 자세하게 했고요. 두 번째 대화에 걱정이 있는 애는 이번엔 여자애입니다. 됐습니까? 여자애 표정이 어떤 표정이다?
뭐 이런 표정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look a bit nervous 이러죠. 됐습니까? 또는 뭐 이렇게 뭐 동공지진 뭐 일으키고 있는 뭐 그런 어쨌든 좋은 표정은 아니죠. You look a bit nervous 그랬더니 뭐 여자애니까 리본이라도 하나 달아드릴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여자가 걱정한 이유는 언제 있을 뭐다? This Saturday is swimming contest competition이 컨테스트가 걱정돼서 I'm worried about 이란 표현 뭐 주요 표현인데 뭐 어렵진 않은 표현이죠. 그랬더니 뭐 Don't worry 해라 넌 잘해 You're such a good swimmer Just relax and enjoy yourself 해라 그랬더니 뭐 훨씬 I feel 뭐라고요? 나 훨씬 기분이 나졌어? I feel much better now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없으니까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면 오케이 그래서 넌 약간 긴장돼 보인다라죠. 너 약간 긴장해 보여. You look a bit nervous죠. 근데 a bit이 된다면 누가 안 될 리 없다. A little 둘 다 가능하죠. You look a little 그 다음에 look 뒤에 어떤 시야 어찌 시야 물어봤죠. 어떤 시 와야죠. You look a bit a little nervous. 그래서 I'm worried about 뭐 I'm worried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경쟁하다는 compete였습니다. 경쟁하다 compete competition 뭐 션 있네. 션 있으니까 뭐 TI까지 써야 되겠네. 그래서 swimming은 둘 중 뭐다? 동 명사라고 하면 되겠죠. 수영을 하고 있는 대회는 아니죠. 수영하는 것을 위한 competition for swimming으로 바꿀 수 있죠. I'm worried about my competition for swimming.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걱정 말라 그러고 넌 잘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don't be worried, don't worry, you're such a, such a 만들고 such a good swimmer. Just 뭐 하고 relax and enjoy 해라. Enjoy you 하면 안 되죠. Enjoy yourself 좀. 그래서 you can swim very well 그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넌 수영하는 것을 잘한다 하면 되겠죠. 그럼 you are good for? 너는 수영에 이롭답니까? 너란 존재는 수영에 이로운 존재야. 걷는 것은 건강에 좋은 거야. 이겁니까? 뭐 비구포야. 비구포는 비구대시지. 이거 스위밍 와야 되겠죠. You're good at swimming. You can swim very well. You are a good swimmer. 아,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You are such a good swimmer는 뭐도 내려고 그랬냐면 너무 복잡해지겠어서 안 했는데 You are a very good swimmer. 이때는 또 어순이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Very good은 아니죠. You are a very good swimmer. 됐습니까? Such가 왔을 때 어순을 주의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You are a very good swimmer. You are such a good swimmer. 그러니까 very가 하는 역할이나 such가 하는 역할이나 전부 다 good을 꾸미려고 왔어. 서치는 어순이 달라지고 뭐 이거 하면 또 선생님이 뭐 추운 날 더운 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지 않던가요? 몇 녀석 비교합니까? 베리랑 쏘랑 서치를 비교하죠. 그쵸?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착한 놈 누구? 뭐 베리 아니었나요? 됐습니까? 베리가 착하다는 얘기는 매우 추웠다는 얘기할 때도 베리를 쓸 거고 매우 추운 날이었다 할 때도 베리를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쏘는 둘 중 하나에만 들어가고 서치도 둘 중 하나에만 들어갈 수 있죠. 됐습니까? 무슨 말을 얘들 지금 베리하고 쏘하고 멋 서치가 전부 이런 부사란 말이야. 그럼 매우 추웠다를 일단 베리를 쓰면 뭐였습니까? It was very cold도 되고 뭐도 됩니까? It was 뭐도 됩니까? So cold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so는 뭐만 있어야 쓸 수 있다? 형용사만 있어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매우 추운 날이야 좀 크게 보여드리는
오케이, 매우 추운 날이었어요. 그러면 it was a very cold day 이러면 되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번에는 뭐를 못 쓰고 so를 못 쓰고 it was such a cold day. 그래서 very나 so나 very나 such나 전부 하는 일은 누구 꾸며주려고 왔다? cold를 꾸며주고 있어. cold. 어찌 추운?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날. 근데 such는 얘를 꾸며주는데 뭐가 꼭 있어야 쓰인다? 명사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위로해줘서 기분 훨씬 좋다. Thanks. I feel much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하나 빠진 놈은 still better네요. Still better now. 근데 이거 답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feel very good now 해도 되겠죠. 그래서 very나 so는 very나 so는 원급을 강조할 때 쓰이고요. much, far, a lot, even, still은 비교급을 강조할 때 씁니다.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진 애들 5종 세트 much better, much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클래스 카드 나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지금까지 걱정되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엔 불필요 얘기할 차례죠.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 계속 나오겠죠. 그니까? 자, 엄마, 우리, 뭐, 내일 아침에 언제 갈 거야? 그거 예정입니까? 뭐 묻기? 계획 묶은 거죠? 그쵸? 누가, 우리는 몇 시에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내일 아침에. 그래서 뭐, what time?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what time are we going to go? 이런 거 하면 되겠죠. What time? 근데 are we going to go 해도 되고 뭘 써도 된다 그랬더라. 무슨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다.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제를 가지고 미래까지 넘어갈 수 있다. 진행형 시제를 가지고 미래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are we going to도 됩니다. Are we going to? 여기는 뭐 썼냐?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그렇죠. 무슨 시제로 미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행형 시제로 표현하고 있네요. What time are we going to go? 원래 원칙대로 하면 What time are we going to go인데 What time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Place가 이제 뭐 댁, 집 이런 뜻입니다. 할머니 댁에 뭐 Tomorrow morning 하면 되겠죠. What time are we going to go? What time are we going? 그래서 이 문장의 특징은 무슨 시제로 무슨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 진행형 시제로 계획된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몇 시에 갈 계획이다라는 얘기 대답해주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뭐 정확하게 8시가 아니고 대충, 대략이란 뜻에 뭐나 뭐를 쓰면 됩니까? around나 about 쓰면 되겠죠. around 8 o'clock, about 8 o'clock. 그 다음에 엄마의 계획이죠. 그쵸? 뭐 나는 구울 계획이다를 원칙대로 하면 I'm going to bake고요. 그 시제를 가지고서 미래까지 표현하면 I'm baking 해도 되겠죠. I'm baking 해도 원래 I'm baking은 원래 굽는 중이다인데 구울 계획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 About 8 a.m. 했고요. 그 다음에 I'm going to 썼네. 이번엔 I'm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다. 자, 우리가 무슨 시제에 가요? 그쵸, 그러니까 we will go죠, 원래는. 그쵸? 원래는 we will go를 써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게 언제 구울 계획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럼 이걸 보고 뭐에 뭐라 그래요? 시간에 부사들이니까 we will go 쓰면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before we go가 되는 거죠, before we go. 뭐야? 됐습니까? Before we will go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Before we go, 우리가 가기 전에. 됐습니까? 언제 꿀 계획인데요? 가기 전에. 그래서 will 쓰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will 써도 됩니다. 이 주절이기 때문에. 이게 부사절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칼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순간 칼질 탁 하면 착 하고 두 번째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죠. 그래서 얘 없어지고 we going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 아시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분사구문이라고 그러죠. I'm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We going 심표하고 we going 이렇게 해도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will 넣으면 안 된다. 왜요? 언제 꿀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거기에다 머리 없는 짓 하지 마라라는 얘기했고요. 이거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얘기드렸습니다. 근데 독립분사구문 만들어야 되죠. 주절의 주어인 I 하고 we 하고는 다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뭐냐? 뭐예요? 그 다음 문장은 일찍 그렇죠. 의문 묶기죠. 의문 묶기. 그쵸? 의문 묶기. 그래야 됩니까? 이거죠. 엄마를 돕기 위하여. 그렇다면이 뭐예요? 댄이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댄이에요? If so죠. If so. 만약 그렇다면이니까. After that 아니고 at that time. 그 당시에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도 아니고 그렇다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ould I get up early 라든지 do I have to get up early 의문 묶기죠. 여기는 should를 썼을 것 같네요. should I get up early. 그 다음에 엄마를 돕다 help you 엄마를 돕기 위하여 to help you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should I get up early 의문 묶기죠. should I get up early do I have to get up early should I get up early 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do I need to get up early do I have to get up early 해야 돼요? Do I have to do? Do I need to do? Should I do? 엄마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엄마 돕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일찍 일어날 필요 없대죠. 그래서 No! You don't have to 이러죠. 그 다음에 Your dad will help me 하겠죠. You don't have to 뒤에 생략된 말은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to help me가 생략됐죠. You don't have to get up early to help me. Your dad will help me.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싸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이 뭐예요? 오케이 then이죠. 뭐 then은 at that time이에요 after that이에요 if so예요 if so죠. if so는 if dad helps you 대시 맞죠. 만약 누가 뭐 할 거라면 오케이 okay, if dad helps you 아빠가 도와줄 거라면 됐습니까? 끝날만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났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해보면 뭐 남자아이하고 엄마하고 다같이 이제 내일 어디로 갈 계획인데 할매 댁 갈 건데 몇 시쯤 갈 거다? 8시쯤 갈 거래죠. 엄청 일찍 출발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엄마가 나 쿠키 구울 건데 던지지 말아줘 그쵸? 그랬더니 애가 저거 엄마가 나 압박하는 건가? 이러면서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뭐죠? 되게 착한 애다 그치? 미리 지가 먼저 물어보고 그쵸? 그랬더니 아니야 그럴 필요 없고 아빠한테 벌써 시켜놨어 뭐 대화 내용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몇 시에 갈 건지 물으니까 What time are we going이죠. 몇 시에 그대로 해석하면 몇 시에 가고 있는 중이니입니다. 하지만 진행형 시제로 뭘 표현할 수도 있다. 미래 시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Are we going to grandma's place tomorrow morning. 계획된 미래를 표현한 시제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be planning to do나 be going to do도 있지만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도 있다. 진행형 시제 이와 같이 are we going 가지고 갈 계획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대략 8시쯤 around about 둘 다 되죠. around about 8 AM 그 다음에 구울 계획이야 I'm going to 동사 원형이죠. 근데 계획이니까 I am planning to bake도 되겠죠. I'm going to bake I'm planning to bake cookies one her for her죠. her는 누구 대신 왔다? 그러는 뭐 대신 왔어요? 그랜마 대신 왔죠. I'm going to get cookies for grandma. 그 다음 우리가 가기 전에 뭐예요? Before we go 됐습니까?
그래서 계획 말하는 거, 이거 be going to를 얘기하고 있죠. be planning to do. 그 다음에 bake a b 하면 무슨 뜻인데, a에게 b를 구워주다겠죠. 그쵸. cook a b 하면 뭐예요? cook a b,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자, 사형식이죠. 계속해서. 그쵸. 그런데 얘를 어떻게 바꾸면, 지금은 사형식이죠. 얘를 3형식 바꾸면 bake b for a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4죠. 2냐 4냐 5냐 이거 많이 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before we go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before we go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그렇다면 제가 일찍 이런 의문 묻는 거죠. 그래서 then, if so, if you are going to bake cookies for her 대신 왔죠. if you are, 만약 엄마가 할머니를 위해서 쿠키를 구울 계획이라면 제가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까?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in order to help you? should I get up early in order to help you? so as to help you? in order to help you? so as to help you?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You don't need to. You need not. 뒤에 생략된 말. You need not get up early 겠죠. Need not 뒤에 동사원형. Need not get up early. There is no need for you to get up early. Your dad will help me. Must not은 무슨 뜻이다? 금지죠. 금지. 일찍 일어나면 안 돼. 불필요를 얘기해야 되니까 얘는 should not이나 must not 올 수 없고요. Okay, then good night, mom.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Okay. 몇 번째 문장이지? 16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16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고요. 16번 문장이 이거구나, 2번이구나. 뭐 핑크한들 미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뭐 이 정도 하지. 수고했습니다.